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안쟁이 PR입니다. 오늘은 디도스 공격은 왜, 무엇 때문에 계속 발생하는가 라는 주제로 해서 영상으로 좀 만나보게 되었는데요. 최근 디도스 공격이 많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17년 아르마다 컬렉티브의 금융권 디도스 공격 이후에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을 뿐 디도스 공격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은 디도스 공격이 왜 끊임없이 들어오는지, 어떤 목적으로 이용되기 위해서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럼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디도스 공격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디도스 공격이란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입니다. 영문으로 DDoS라고 표시를 하고요. Distribution Denial of Service의 약자입니다. 공격자가 여러 대의 서버를 이용해서 대상 서버에 집중적으로 트래픽을 유발하여 대상 서버가 정상적인 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공격인데요. 최근에는 사물 인터넷, IoT 기기들, 냉장고나 세탁기, 보일러, CCTV, 에어컨, 스마트 TV 등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기기를 이용해서 디도스 공격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예정입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집 냉장고가 해킹을 당해서 좀비화가 된다면 외부로 다량의 트래픽을 내보내거나 악의적인 디도스 공격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거죠. 더 무서운 것은 좀비화가 된 홈 IoT 기기들이 원격에서 조정하여 CCTV나 스마트 TV 카메라를 통한 사생활 노출, 에어컨을 풀로 가동시켜서 전기세를 과다 청구하게 되어 금전적인 피해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해커가 디도스 공격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비트코인과 같은 금전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해커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관리자에게 연락을 합니다. 메일, 블로그, SNS, 메신저, 심지어 홈페이지의 게시판도 자신이 어떤 악질적인 인간이고 자신의 요구사항, 돈이나 비트코인을 주지 않으면 더 많은 피해를 가하겠다라고 합니다. 또는 나는 공격을 방어해주는 사람이고 나에게 얼마의 비용을 지불하면 방어를 해주겠다라고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절대로 비용을 지불해서는 안 되고요. 조금의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타겟으로 등록이 되고 지속적으로 점점 많은 비용과 공격의 방법도 다양해집니다. 둘째는 동종업계의 영업 방해 행위입니다. 주로 동종업계 1, 2위의 기업들이 대상으로 하는 디도스 공격은 경쟁업체에 타격을 주기 위한 공격이며 실시간 서비스로 제공해야 하는 도박 사이트라든지 배달업체, 아이템 거래 사이트, 쇼핑몰 등을 타겟으로 합니다. 디도스 공격을 받게 되면 회원들의 사이트에 접속을 불가하고 매출 하락 및 기업 이미지 훼손 등으로 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실제로 제가 피해를 봤던 경우입니다. 보안 관리자의 시선 분산을 통한 DB 정보 유출 및 공격 이력 삭제입니다. 디도스 공격이 들어오게 되면 짧은 시간에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쌓이게 되고요. 내부 모니터링 장비와 보안 장비들은 데이터 처리를 위해 마비 상태가 됩니다. 물론 관련 담당자와 보안 관제 인력도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업무가 집중이 되게 되고요. 공격자는 이렇게 디도스 공격으로 분산을 시키고 복합적인 공격을 시행하여서 자신의 진짜 목적을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격 이전에 내부에 심어둔 악성 코드를 활용해서 사용자 DB 유출이라든지 자신의 공격 이력 로그를 삭제하려고도 합니다. 보안 담당자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시간이 지난 상태로 추적을 어렵게 하려는 효과가 얻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국내 디도스 공격 사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25 대란이라고 했던 2003년, 되게 오래전 일인데요. 그때 당시 디도스 공격으로 해서 국내 인터넷망이 거의 모든 망이 마비됐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SQL 서버의 허점을 이용해서 슬래머웜이 문제였었고요. 감염된 좀비 PC들이 대량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KT, 해와전화국에 있는 디도스 서버를 공격을 했습니다. 이때 전화국 서버가 마비되고 트래픽 백봉망을 우회하는 공격이 시작되었고 결국 다른 지역까지 모두 서버가 마비돼서 그 당시에 저는 인터넷 개통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요. 인터넷이 개통이 안 돼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전 이야기라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슈화됐던 사건은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 대한 디도스 공격이었습니다. 2008년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국내 최대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에 디도스 공격이 가해졌는데요. 총 12차례에 이르는 공격으로 해당 사이트에 무려 1,000억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는 경쟁사의 전 임원이 소행으로 밝혀져서 정말 큰 충격이었고요. 그는 중국 지린성에서 다른 공범과 함께 중국 해커를 모집하고 해당 사이트의 서버를 공격했고 동시에 공격을 중단하는 것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던 사례입니다.
경찰은 범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77 디도스 공격은 2009년 7월 7일 미국과 우리나라 주요 정보 포털 사이트, 은행 등의 공격을 받아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피해를 줬던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33 디도스 공격은 2011년 3월 3일 주요 정보기관과 포털 사이트, 은행의 디도스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 공격에는 악성 코드가 하드디스크가 자동으로 파괴되는 그런 쉘 코드가 삽입이 되어 있었고요. 공격에 큰 피해는 다행히 없었습니다. 근데 이를 앞당겨서 하드디스크를 파괴하라는 명령을 시행하게 되는 그런 악성 행위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디도스가 P2P 파일 공유 사이트에 업로드된 일부 파일에 삽입돼서 유포됐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디도스 공격이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당시에는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공격은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투표를 시작해야 되는 홈페이지마다 홈페이지가 접속이 안 되고 사용자들이 선거관리 홈페이지의 위치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떤 특정 정당이 악의적으로 선거에 대한 내용을 조작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사용했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디도스 공격은 금융권 1테라 BPS의 대용량 디도스 공격 예고였습니다. 2017년 6월 한 해커 그룹이 국내 금융권에 디도스 협박 메일을 보냈고 실제 일부 금융사에 디도스 공격을 시행했던 사건인데요. 그때 당시 아르마다 컬렉티브라고 하는 그 해커 그룹이었고 금융사에 디도스 공격을 가했습니다. 기한 내에 금융기관별로 그때 당시 10비트코인을 지급하지 않으면 1테라 BPS의 대용량 공격을 가하겠다라고 협박을 했었는데요. 초기 공격은 UDP 공격이었고 디도스 증폭 공격이었습니다. 1차 공격을 받은 이후 한 15분 정도 인터넷과 스마트뱅킹 서비스 속도 지연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해당 디도스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통신사에 디도스 장비 대역폭 증설하는 작업으로 엄청 정신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디도스 공격이 어떤 목적으로 이용이 되는지와 국내 사례를 통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디도스 공격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공격 유형별로 대응 순서와 사전 체크리스트를 통해 예방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영상으로 한번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영상을 시청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